안녕하세요, 옹쌤입니다. 이번 동작은 리버스 크런치입니다. 누우신 상태에서 다리를 모아서 한 번에 쭉 들어 엉덩이와 골반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머리는 들어주세요. 최대한 반동과 더불어 하복부에 자극이 오도록 힘을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작으로는 엎드려 팔 연속 들기입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양팔을 옆으로 벌리고 바닥 터치한 후 다시 앞으로 터치하시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2세트부터는 횟수 카운팅 하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 준비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좋아요. 자, 마지막 세트 화이팅! 이 운동들을 진행하시면 기본적으로 하복부와 복근 운동이 되고 어깨 전체적인 부분에 운동이 됩니다. 이 역시도 연속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 운동이 되게 잘 됨을 느끼게 됩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근육의 자극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해주세요. 51차까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